이게 뭐 하는 짓입니까? 끝난 사이 아닙니까? 우리 회사에 투자했던 투자자들이 투자금을 회수한다는 연락이 왔습니다. 아버지. 아버지, 너 때문에 쓰러지셨어. 너 뭐 하는 자식이야? 최종 치료는 이식밖에 없습니다. 당분간 경영에 복귀하는 건 힘드신 거 아니야? 주주 총회 때까지 저러면 자연스럽게 경영에서 물러나는 거야. 석준 씨를 확실하게 끊어내려면 그 방법밖에 없었어요. 전 여전히 진심입니다.